안녕하세요. 네. 이게 뭐야? 내가 악기랑 붙인데. 언니, 상은 당한 적 있죠? 상문. 상문이요? 예. 돌아가시는 거요? 예. 네. 혹시 작년 한 12월 달 그 사이에 집안에 좀 누가 돌아가셨죠? 네, 12월 달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.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하시는 일이 좀안 되지 않아요? 아, 네, 그것 때문에 찾아왔어요. 그쵸? 네. 근데 갑자기 슬플라 그래. 이분이 뭐 지병을 아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말 한마디 못 남기고 가신 걸로 보여요.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를 와. 들어서 혈압이면 혈압, 그리고 심근근세이면 심근근세. 순간적으로 그냥 쓰러져서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고생고생 하시다가 정말 지금 살만 이제 할 때가 됐잖아요. 살만하니까 딱 그렇게 가시게 느껴져. 맞아요.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. 그렇게 손쇄 새도 없이. 아우, 어떻게 하냐. 힘들었겠다. 시어머니지만 이 시어머니 같지 않고 뭐라 그러지? 부녀지간이라 그래야 되죠? 부녀지간처럼 이렇게 되게 잘 지냈던 것 같고요.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가 잘 되던 장사가 너무 안 되게 보이고, 손님이 급속도로 이렇게 줄게 보여요. 순간. 그 짧은 지금 얼마 안된 걸로 느껴지거든. 그때 순간 손님들이 확! 이렇게 떨어지게 보여. 그리고 또 음식 맛이 언니 손맛이 잘못되는 건지, 시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은 건지, 손맛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, 지금.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손님이 10년 이상 된 단골 손님들이 좀 슬슬 덜 오시는 것 같고, 그래서 또 이렇게 따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꾸 여쭤보면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맛이 변했다고. 근데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그대로, 가르쳐 주신 그대로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.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 맛이 안 나고, 저희 남편도 그 맛이 안 난다고 그러고. 뻥치고 있네. 어머님이 이 말을 많이 하셨을 텐데,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줘도, 한 가지 비법은 안 가르쳐줬다. 네, 항상 그 말씀 하셨죠. 근데 왜 그걸 뻥치고 있어? 그러면 안 되지. 그치? 그걸 언니가, 전수를 못한 거지. 그니까, 시어머니 돌아가실 것을 미리 대비했다면, 네. 받았겠지.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, 일단 그 레시피는 다 제가 이제 받았어요. 근데 어머니가 계속 이제 손님도 떨어지고 꿈자리도 안 좋고 하는데, 얼마 전에 꿈에 나오셨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너한테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 있는데, 이제 그 와중에 제가 꿈을 깨버렸어요. 그 말이 그 말이에요. 다 가르쳐 줬는데, 너한테 한 가지를 안 가르쳐 줬다. 지금 그러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. 그것 때문에 음식 맛이 확 차이가 나버린 거야. 그게 뭘까요?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.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뤄놓고 자기는 진짜 부귀영화 못 누린 거잖아. 그치? 그러면 진호기 해드렸어요. 진호제? 예. 그게 뭐예요? 어머님 좋은 데 가시라고 이승에서 한 푸시고 지금 저승 갈때 편안하게 가시라고 이렇게 길 닦아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요, 못 해드렸어요. 몰라서 못 해드린 거예요? 아니면은 돈이 아까워서 못 해드린 거예요? 아니면은 왜안 해드린 거예요? 몰라서 못 해드렸던 게더 맞는 것 같고요. 계속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정신없이 일을 했고, 계속 그 맛이 안 나고, 손님은 줄고, 좀 경황이 없었어요. 그러면요, 예. 이제 제가 한 말을 할게요.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돌아가신 거죠. 가게 그걸로 글쎄 보여요. 순간적으로 그냥 정말 쓰러져서 그냥 119에 실려서 그냥 병원에서 손도 못 쓰게 돌아가신 걸 보여요. 그랬으면 진욱이 하시면은 그게 공수가 좀 나왔을 것이고 자기 온도 풀고 한도 풀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다 가르쳐 줬을 텐데. 맞아요. 근데 언니가 몰라서 그걸 놓쳤구나.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지금 가게에 계신 건 맞아요.
그래서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어도 네. 언니들이 모르잖아. 언니들한테 네. 야 아가야 나 여기 있다. 언니들은 솔직히 모르잖아. 영가고도 이렇게 대하고 안 통하니까 모르잖아. 네. 그렇지. 네. 그랬을 때 가게에서 럭을 빨리 이렇게 저기 모셔서 좋은 데로 보내줬을 때 시어머니가 한 가지 그거는 문예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줬을 텐데. 진욱이 해드리세요. 예, 예, 해드려야죠, 해드려야죠. 그러면은 제가 가게도 다시 잘 되고 그 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어머니. 지금 나한테 네. 오시는 게 네. 우리 어머님이 혹시 네. 한 가지 그거 나한테 안 가르쳐 준 게 뭘까요? 라고 지금 물어보고 네. 오신 거잖아. 예, 예, 그것 때문에 사실 오기는 왔죠. 간단한 거였어요. 언니 집 네. 창고 뒤에 또 창고 뒤에 또 이렇게 큰 가게가 좀 큰가 봐요. 예, 맞아요. 가게도 크지만 이 뒤에 쓰는 게 좀 큰가 봐요. 예, 예. 그 제일 뒤에 뭐 자기가 한장처럼 이렇게 숨겨놓은 게 있었대요. 언니도 못 가본데. 그게 어. 자기 비법이었대요. 국자 딱 두 국자 딱 넣는 게 비법이었대. 두 국자? 그리고, 두 국자. 예, 예.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진옥 했을 때, 예, 예. 망자의 럭을 타서 가르쳐 준답니다. 그리고는? 간장을 못 넣었다. 간장을 못 찾았다. 근데 간장이 틀려요. 일반 간장 아니에요. 간장인데 일반 간장 아니에요. 어머님이 예, 직접 만드신 간장에 다 뭘 섞어서 예. 만든 게 있어요. 그게 비법이에요. 항상 뭐를 챙겨서 나오시긴 했죠. 창고 예. 뒤쪽에서. 예. 그래서 어머님이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한 60%는 가르쳐 준 것 같고 40%는 아마 그때 싫어서 예. 한번 이야기 다 하고 가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자식도 또 예. 말을 못해서. 꼭 자기를 이렇게 날 좋은 데로 보내는 뜻이 아니라 자기 평생에 자기 자식들 다 못 봤잖아. 순간적으로 윽 하고 하셨으니까 그래. 자식들한테 다 손 한번 잡으시면서 가시려고 그런 마음이에요. 아니야. 너는 네. 잘 살아라. 네. 그런 네.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만단 사연 한번 하고 가신대요. 예예. 됐죠? 예예. 감사합니다. 저희 어머니 지금 좋은 데로 그렇게 보내주세요. 하고 나면 장사 옛날처럼 다시 또 이렇게 또 어머님이 또 갔던 손님도 또 오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해주실 거예요.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